비타민C, 감기에 효과가 있다. 오, 이거는 뭔가 상식으로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O일 것 같은데,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참 애매한데 실제로는 X입니다. 효과가 왜냐하면 없어요? 제 네. 직업이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하고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사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맞다고 하는 것이 내일 틀릴 수도 있는 것이 의학입니다. 네. 지금까지 비타민 C와 감기와 관련된 모든 의학적 연구를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비타민 C의 효과 중에 감기 예방 효과에 대한 어떠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C가 어떤 이제 정확히 어떤 효과를 주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생활 활성 단계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 네. 것처럼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효과를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특정 질환인 감기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내장 네.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비타민 C가 백내장 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제기가 돼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감기와 같은 우리가 면역체와 관련된 것이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도움이 되겠다는 가설화의 연구는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근거를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X입니다.